이제 21번부터 여기서 공작물 유무에 따라서 있으면 저기 뭐야 이 공작물 투입은 사람이 하는 거다 그지? 그럼 공작물 전진 그지? 그럼 공급 뭐지? 전진이요. 공급 전진 그 다음에 공급 후진 그지? 그 다음에 뭐야? 가공모터 가공터 회전 회전. 가공모터 지행을 할게 가공모터 회전 플러스 그 다음에 가공실린더 하강 그냥 가공실린더 하강 하강이 전진이다 그지? 네. 그 다음에 1초 지연 그리고 1초 지연 그 다음에 또 뭐지? 가공실린더 상승 가공실린더 상승 그 다음에 가공모터 뭐지? 정지 GM 마이너스 가공모터 정지 그 다음에 2초 그 다음에 송출실린더 그지? 네. 출실린더 전진 그 다음에 송출실린더 후진 그 다음에 컨베어 구동 그 다음에 공작물 판 여기서 여기서 금속 비금속도 지금 벌써 하는 거야? 단속 동작에서 금속 금속 비금속도 여기서 다 들어가야 되는 건가 벌써? 네. 금속이면 저장 박스 자 비금속 여기 더좀더 길다 그지? 네. 요걸 먼저 할게. 네. 이제 자 여기서 지금 현재 이제 여기 컨베이어 구동하고 난 다음에 확인을 해야 된다 그지? 네. 여기서 확인해야 되고 확인 점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이것도 먼저 내려갈게. 저장 박스 그지? 저장 박스 저장이니까 이거 지금 시간을 지금 더 줘야 되잖아 그지? 네. 아 6초 정도 주고 그지? 그 다음에 컨베어 정지 그지? 네. 컨베어 정지 그 다음에 공작물 유무에 따라서 그건데 결국 이쪽으로 가는 거다 그지? 네. 이거는 의미가 없고 얘하고 얘는 같은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다 돌면 이제 정류다 그지? 이제 처음으로 가는 거야 그지? 네. 이제 처음으로 이제 이렇게 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확인한 다음에 결국은 점프를 해야 되잖아 그지? 네. 확인한 다음에 점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처음 가는 거고 이게 처음이 자, 된 거고 이제 얘도 확인 그지? 여기는 처음 처음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병렬로 나가야 되잖아 그지? 네. 확인 점프해서 지금 33이 아니고 몇으로 가야 돼? 뭐 43으로 하자 이건 요거 네. 43이 배출 그지? 출력이 전진하고 요거 그 네. 다음에 박스 저장 그지? 박스 저장이 그냥 전진했다고 하면 전진하면 저장되는 거잖아 이거 네. 그지? 시간을 잘 맞춰야 되겠다 그지? 2초 뒤에 얘를 하면 그거 되는지 모르겠어 네. 그럼 여기서 초를 조금 해야 될 수도 있어 지연을 뭐 일단은 1초라고 해놓자 여기 지금 시간이 없어 네. 네. 시간이 없는데 얘가 2초로 이게 배출하는 곳까지 이게 도착이 안올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요거. 그 다음에 또 하나 뭐지? 후진. 네. 네. 그지? 배출, 후진. 됐지? 그 다음에 컨베어 정지가, 여기네.
여기가 컨베이어 장지네. 여기까지가 그거네. 네. 컨베이어 뭐야? 정지. 그지? 얘가 아니고 그지? 네. 그리고 얘는 아, 잠깐만. 컨베이어 마이너스 했다 그지? 네. 어, 확인 점프하고 얘도 지금 다시 확인 점프해야 되거든. 네. 얘가 확인, 그지? 네. 인 점프 해야 되는 거지? 네. 점프하고 그 다음에 컨베이어. 점프 몇 번으로 하는 거야? 컨베이어 마이너스로 가야 되지, 그지? 네. 어, 컨베이어 마이너스 앞에까지니까 이게 뭐 조금 여유 있게 할게. 네. 여기도 하자, 그지? 확인 점프인데 점프 하는데 지금 현재 얘가 33으로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점프 하는 데가 어디야? 42로 갈 수도 있고 그지? 네. 둘 중에 하나다 그지? 두 개로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얘는 뭐야? 6초 아 6초 얘지 그지? 이거 이제 잠깐 떨어뜨려 놓을게 보기 편하게 해서 6초 뒤에 확인 이게 점프를 하는데 라벨이 되면 보기 어려우니까 네. 점프를 하는데 어디로 가냐면 여기서 어 컨베이어 마이너스 37번 그지? 네. 1로 가야 되는데 여기서 점프 합 모이는 거. 네. 점프. 모이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 점프, 그지? 일단 좀 길면 이게 안 보일 수 있으니까, 합 점프. 점프에서 이게 어디로 가냐면, 여기가 33이 아니고, 34가 됐네. 밑으로 내려가지고. 34가 됐고 그 다음에 합점프 37 어? 점프 오, 오 아닌데? 꺼라 네? 아 됐다 오케이 잠깐만 헷갈린다 쭉 왔어 그지? 얘 확인하고 그쪽으로 가느냐 아니면 이쪽으로 가는 여자 그지? 아 그럼 맞네 34 그 다음에 42 아 맞네 됐고 그 다음에 34 들어갔고 점프 그 6초 지난 다음에 점프해서 어디로 가냐면 이거 합점프 37로 가야 되는 거지? 네 37 일로 들어가고 얘도 점프 그래서 6초 끝났고 얘도 컨베이어 마이너스하고 컨베이어 정지가 아니고 컨베이어 정지 있는 이쪽으로 가야 되잖아 그지? 그럼 이쪽으로 가기 전에 이쪽으로 혹시나 네 덤이 하나를 만들게 얘가 이제 37 그지? 점프 37 그래서 여기서 쭉 와서 34로 뛰든지 혹은 42로 뛰든지 그지? 네 갔다가 다시 쭉 와서 그거네 그지? 이렇게 하니까 더 힘드네 그치? 네 그러면 이거를 약간 바꾸자 뭐냐면 6초 점프 37 됐잖아 그치? 네 점프 됐는데 이걸 이렇게 하자 강강을 띄웠어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됐어. 그럼 여기서 쭉 내려왔어, 그지? 내려와서 34로 가든지 아니면 37로 가든지. 그치? 네. 37로 가고, 그 다음에 또 뭐야?
34로 왔으면 여기서 6초 지난 다음에 42로 가고, 그지? 네. 42로 가고. 그 다음에 얘도 쭉, 뭐야, 37로 왔으면 쭉 해서 끝나면 37이 아니고, 이거 합점프 42로 가면 되겠지? 요렇게.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지? 네. 자, 그 상태에서 좀 저장했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쭉 갔어, 그지? 어, 간 다음에 지금 요거 빼고, 요거 빼고 쭉 해서 여기까지 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쭉 해서 요, 요 끝까지 가는 거. 요거부터 먼저 만드는 거야. 네. 자, 여기서 이제 1번 했고, 그지? 아웃 했고, 그 다음에 사이에다가 하는데, 어, 얘는 뭘로 할까요? 2번 여기지? 네. 2번. 이게 또 그거 돼야 되는 겁니다. 앞에 세미콜론을 붙여야 돼요. 컨트롤 X 일단 코드부터 넣자. 어, 뭐지? 스위치 넣어야 되지, 그지? 네. 그 다음에 또 스위치 하나 넣고, 그 다음에 코일 하나 넣고, 그지? 네. 어, 코일은 적어줘야 되네, 바로. 어, M 몇이야? 21이지, 그지? 네. 그 다음에 여기에 M21 그 다음에 뭐 여기는 지금 어 PB2였지 몇이었나? PB2요 X0 PB2가 누구야? X0D네 네. X0D 됐지? 그 다음에 얘는 뭐야? 얘는 맨 마지막 어디 거지? 확인 처음 44지 그지? 얘는 44 됐지? 이렇게 되고 그지? 그 다음에 로우 컨트롤 C 지금 일단은 어. 여기서 컨티뉴어스 하나짜리로 그지? 네. 일단 엑스큐트 하면 21, 22 그지? 21, 22 그지? 44, 45가 아니고 M 몇이지 얘가? 21이 된다 그지? 네. 그리고 21 그지? 그리고 얘는 44인데 B 접점이 돼야 되지 그지? 네. 이렇게 해서 얘를 이제 쭉 복사를 하면 되는데 그 중에 여기에 자 2번 문제 네 그리고 얘가 컨트롤 C 그지? 몇 개를 더 해야 돼? 여기서 뭐 대충 쭉 가봤을 때 그지? 21에서 44 좀 빈 것도 있지만 21에서 44면은 몇 개야? 21 빼면 23개 정도 나오네 그지? 네 어, 그러면 컨티뉴에서 23개 쭉 가지 그지? 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하면 된다 그지? PB2가 눌려졌을 때 그지? 그리고 공작물의 유무 공작물 유무는 그 이거 하면 되지 그지? 공작물
공작물 유무 센서가 뭐야? 공작물 재료 센서 X8이네 그지? 네. 엑스8 재료가 있으면 있는 네. 상태에서 얘를 온하면 얘가 온된다 그지? 네. 공작물이 나갔어. 그럼 공작물이 나가면 이제 센서를 봐야 되겠네. 네. 공작물이 나간 거 확인. 아 공급 실린더 나간 거 전진. 이게 X1이네 그지? 네. 얘가 X1. 또 공작물 들어왔어. 공급 후진. 아 공급 후진. 그 X0네 그지? 네. 또 가공 모터 없어되잖아 그지? 그럼 이거 항상온이 뭐지? M102 SM. 아. 항상온 SM400 아니에요? SM400? 어, SM400이래 몰라 나. 자 됐지? 그 다음에 네. 얘는 가공 플러스 가공이 나간대. 가공 실린더가 전진. 얘 X3이네 그치? 네. X3 그 다음에 뭐가 있어 여기 그치? 1초 1초면 여기 타이머 나야지 그치? 타이머 코일로 해서 1번 위에 썼지? 네. 혹시 모르니까 10번 단위로 할게. 네. 11번. 그지? K 몇 초? K 12요. 1초니까 10. 아, 10. 아, 그렇지, 10. 네, 됐고. 그 다음에 얘를 잠깐만. 1초. 네. 그 다음에 얘가 그러면 1초 그지? 1초 확인하는 게 뭐야? T11 그지? 네 치면 돼 그지? 얘는 언제입니까? 가고 그지? 그 다음 가공 실린더 들어왔어. 가공 실린더가 들어오는 게 X3초네 그지? 네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게 뭐야? 얘는 SM400 그지? 확인할 수 없잖아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예 2초네 그지? 네. 그럼 여기서 코일 그지? 타이머 12 하면 되지 그지? 네. 20 2초 그 다음에 얘는 그러면 T12 하면 되지 그지? 네. 그 다음에 이건 뭐야? 출력? 그지? 네. 출력이 어떻게 되지? 출력, 배출, 반출, 배출 전진이니까 요거네 X7이네 그지? X7 그 다음에 반출 마이너스 뭐지? X6이네 그 다음에 얘는 뭐야? 컨베어 플러스 컨베어는 센서 없지 그지? 네 SM400 SM 아니야? 왜 내가 저거 네 그 다음에 점프 34 혹은 30 자리가 있어도 안 되네 34 하여튼 가는 거예요 그지?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점프 SM400인데 이 동작 아 지금 잠깐만 M 그지? 지금 M32까지 갔다 그지? 네. 여기서 점프잖아 그지? 네. 그러면 얘가 M32 그거 하면 이 의미는 없는 건데 어쨌든 컨베어 이게 센서가 없어서 그 더미로 들어간 거 그지? 유지에러가 네 그 다음 얘도 더미로 들어가면 되겠지? SM400 점프하는 확인하는 거니까 그지? 네 들어가면 되고 그럼 얘가 얘가 이제 몇으로 가는 거야? 지금 34나
32에서 34는 37로 가는데 지금 우리는 요거 하면 되는 거죠, 그지? 그러니까 30 몇? 4. 34 가면 되겠다, 그지? 네. 34. 34. 34로 가면 됐고 34가 6초 이쪽으로 가야 된다, 그지? 네. 그러면 요거는 33은 안 쓰고 있는 거다, 그지? 네. 33은 안 쓰고 있으니까 이걸 지우면 되고 일단 F4. 네? 너무 길게 했다고 컴파일을 못 해주겠대. 아따 진짜. 아니요. 뭔데? 딜레트 하라더니. 아. 아 진짜. 내려가. 잠깐만. 원래 길게 하면 안 돼요? 얘가 능력이 안 돼. 진짜요? 컨트롤 X. 143이다. 그지? 네. 29. 아닌 것 같은데요? 아, 뭔지 알아요, 뭔지 알아요. 저 뭔지 알아요. 다시 원상태로 가야 되는. 저, 알 것 같아요. 뭘 알 것 같아? 그, 여기. 여기, 그게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어? 아, 그렇네. 네. 네. 그래서, 네. 30 몇이었지? 43이요? 아. 그거 아니었냐? 32. 여기까지지, 그지? 네. 그거 33은 이제 지우고. 네. 그지? 그 다음에 34가 몇이야? 6초, 그지? 네. 6초. 6초. 아, 이것도 받는 게 하나 있어야 되겠네. 받고 6초를 땡겨야 여기서 그거 하지. 네. 안 그러면, 이제 이런 방법도 있긴 있어. 그, 이거를, 타이머를 걸어서 T13이지, 그지? 네. 13, K, 몇이? 6초니까 60이잖아, 그지? 해가지고 6초, 그지? 네. 했어. 그 다음에, 얘의 스위치를 여기에 걸어주는 거야. 그래서 T13. 이렇게 걸어주면, 얘가 ON 된 다음에, 얘가 ON 되면서 35가 ON 되잖아, 그지? 네. 이렇게 가기도 해. 네. 할 수도 있어. 어쨌든 지금 현재 여기서부터가 지금 점프다, 그지? 네. 고 02번 그거에 02번에 뭐야 점프하는데 공작물 그지? 네. 공작물이 금속일 경우다, 그지? 네. 그 금속이면 유지 센서는 트루다, 그지? 네. 그때 이렇게 해서 쭉 들어오고 그 60이 35가 되고 그지? 6초 되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점프 해야지 그지? 네. 그럼 얘는 그래서 점프 얘가 매스크 점프 해 42로 점프한다 그지? 네. 41호 점프했어. 자, 그럼 요게 끝이야. 요 점프, 그지? 네. 그 다음 41호 점프하고 나면, 그 다음에 쭉 내려가다가, 요건 나중에 하는 거야. 네. 나중에. 나중에 하고. 아, 이것도 다 하자. 37이 뭐지? 자, 쭉 됐고, 그 다음 36은 안 쓴다, 그지? 네. 그럼 36호는 거야. 36은 없어졌네? 지웠네? 35. 아, 이거 36인데 1로 점프했는 거 보다. 그지? 42로 점프해보고, 그지? 네. 그 다음에
35, 그지? 40, 36은 치워졌고 자동으로 응? 35. 하여튼 점프, 그지? 네. 하여튼 그렇다 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서부터가 37번부터가 그거다, 그지? 이게 02번에 이게 이제 펄스인 경우, 그지? 네. 유도 센서가 펄스인 경우인데 얘가 지금 36번에 36번이 아니고 지금 현재 얘가 지금 42번으로 좀 뭐야 한꺼번에 암산을 하려니까 힘드네. 얘가 점프 42, 그지? 네. 응? 6초 35가 뭐야? 34가 6초인데 어 이거 잘못 넣었네. 6초가 그지? 네. 무조건 네. 이게 여기 6초가 이쪽으로 가야 되네. 6초 이게 내가 하던 대로 하나 이게 좀 헷갈리는 거다 지금. 다시 좀 더 길게 네 여기가 합 1 점프는 합 1 그 다음에 합 이게 뭐야 어 트루일 때 그지? 네 점프 트루일 때 그지? 트루일 때 점프 합을 할게. 아, 그 다음에 얘는 얘는 트루일 때가 아니고 펄스일 때 합 그지? 들어와서 1초 출력 배출 나갔다 들어왔다가 점프 됐지? 네. 그 다음에 점프가 얘가 44네 그지? 44고 얘가 34, 38이네. 네. 자, 그러면 다시 해보자. 아까 어디 있어? 31. 네. 됐지? 네. 컴퓨터 플러스 SM400. 그 다음에 얘가 ON. 그지? 얘가 했을 때 한 번은 34, 그지? 네. 그 다음에 또 한 번은 또 한 번은 뭐야? 38, 그지? 네. 두 개로 튀어나간단 말이야. 어떤 거냐면 33, 38로 튀어가는데 어 만약에 이게 이제 센서가 그지? 센서가 트루면 그지? 네. 뭐 이건 나중에 만들면 되고 아이씨 안 되네. 그 뭐야 어 센서가
M100이라 할게. 네. 일단 M100 해놨네. 금속. 얘가 두르면 얘는 얘가 펄스이면 네. 그래서 두르면 34로 뛰고 펄스면 38로 뛰어라. 네. 그러면 38로 뛰고 나면 이거 유지가 돼야 되지, 근데? 네. 여기가 유지. M 38. 됐지? 거기 이제 요 부분이, 그지? 네. 얘가 32 됐단 말이야. 그럼 32는 점프단 말이지. 네. 컨베어가 플러스 되면 32. 컨베어가 동작이 완료된 거 확인하고 확인됐으면 점프를 하는 거예요, 그지? 네. 됐고, 그 다음에 그래서 나중에 이 실험을 만들어주면 되잖아요, 그지? 네. 자, 그 다음 공이에 만약에 트루일 때, 얘가 폴스일 때, 그지? 그래서 얘가 금속일 때, 얘가 비금속일 때, 그지? 네. 그럼 트루일 때가 어느 거야? 때가 요거지, 그지? M34. 뭐야? 34. 34 on 되면, 그러면 어떻게 돼? 34 on 되면, 그냥 얘는 SM400으로 해야 되겠네, 그지? 네. 일단 모으는 거, 얘를 점프해서 받은 거니까, 그지? 네. 받은 거고, 그 다음에 합이 34인데 34, 38. 요거 두 개는 지금 저쪽으로 간 거야. 네. 여기서 지금 만드는 거 한꺼번에 붙여버린 거야. 얘하고 얘는. 네. 그 다음에 요거 할 차례지. 35 할 차례지. 네. 35, 6초. 그지? 네. 그러면 6000대 지금 현재 34. 34에 34로 올 때 6초. 34 봤어, 그지? 네. 그래서 네. 6초 하면 여기에 6초가 돼야 되는데 네. 뭐 이렇게 하면 13 이렇게 6초, 그지? 네.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이 위에 붙을 때 하고, 그지? 이 밑에 붙일 수도 있거든? 네. 보기는 이게 좋은데 이거에 대해 이거 두 개를 대응해서 보는 건 이게 나누어지는 게 더 좋아.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네가 공부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향을 지금 한 거거든. 네. 요거만 채워지네. 오케이. 그래서 여기 34 됐잖아, 그지? 네. 요거 그 다음에 얘가 컨트롤 C 아까 여기 되겠지? 여기 이제 펄스 여기 또 들어가. 그건 나중에 하고. 네. 지금 현재 32에서 점프 하잖아, 그지? 네. 32 네, 점프 할 거야. 네. 그럼 얘가 오면 얘가 on이면 점프를 하는데 점프가 30
2에서 점프해서 34로 왔잖아, 그지? 네. 그럼 얘가 34야, 그지? 34고 얘는 필요 없고, 그지? 네. 그 다음에 얘도 필요 없고. 이렇게. 네. 그럼 여기 32 와서 그럼 32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서 이 덤이란 말이야. 네. 그지? 그래서 얘가 트루일 때 일로 오는데 잠깐만. 얘가 트루일 땐 얘가 기동이 되는 거야. 34가 그지? 네. 들어오고 그다음에 그 34 그 35가 뭐야? 34가 그렇고 그지? 그 다음에 이제 35가 6초잖아, 그지? 네. 그럼 6초 34 후에 네? 잠깐만. 네. 35가 6초 그래서 그러니까 35가 6초 뒤 35가 ON이 되는 건가? 35가 ON이 된 다음에 6초 뒤에 30 맞는데? 아 그런 것 같다. 그러면 여기 35잖아 그지? 네. 35 컨트롤 C 그 다음에 얘가 컨트롤 V 이렇게 돼야 되는 것 같다. 여기 34 여기서 M100 그지? 네. 그러면 여기 들어가는 거야. 네. 그럼 34 그지? SM400에서 얘가 ON 되면 얘가 이제 뭐야 35가 여기 13 됐지 그지? 네. 이렇게 되는 거지. 34가 ON 됐잖아 그지? ON 되면 얘도 같이 온대고 그지? 네. 그 다음에 그지? 그리고 6초 뒤에 35에서 6초 뒤에 T23 걸리지 그지? 6초 그다음에 온되면 그 다음에 몇이야? 35 다음에 몇이야? 36이잖아 그지? 네. 얘가 지금 36이 돼야 되고 그치? 그 다음에 36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36이 결국 점프 44잖아 그지? 네. 곧 나중에 하자. 44 여기 합점프 곧 나중에. 네. 그럼 점프 폴스잖아 그지? 자, 요 그다음 요 부분 그다음 38 그지? 네. 그 요게 32에서 넘어오잖아 그지? 32에서 넘어오고 그지? 네. SM400 요건 지우고 그지? 이건 지우고 이렇게 네. 지금 현재 이 폴스 일대 들어왔잖아 그지? 네. 38 됐나? 네. 32에서 38 들어왔지. 온대지 그지? 요거는 비승 비금속일 때 그지? 네. 됐지? 그 다음에 요거 헷갈리니까 37은 필요 없다 그지? 지우고 그 다음에 38 떠 있으니까 헷갈리니까 지우고 39잖아 그지? 네. 그럼 39가 뭐지? 1초네 그지? 얘가 1초 1초면 여기 타이머 걸어야지 그지? 네 타이머 T 아까 12까지 했나? 네 13K10 그지? 그래서 13이네 14 그래서 얘가 1초 그지? 그리고 얘가 T 몇? T14 T14 됐고
그래서 1초 후에 그지? 그 다음에 뭐야 출 플러스 그지? 그 다음에 40 그지? 40 다음에 출 마이너스 41 그지? 네. 출 플러스 이거 이건 뭐지? 출 플러스. 그 배출 플러스 반출 플러스 7이요. X7이네. X7. 그지? 그다음에 출 마이너스 그지? X6 그지? 네. 그다음에 출 마이너스 해서 그다음에 42가 M 봐야 되겠네. 다시 42가 어디 있어? 점프다 그지? 네. 점프 44. 점프 44면 이거는 필요 없고 그지? 44가 어디 있어? 이거지 그지? 네. 네 44를 근데 얘가 42 그지? 됐지? 네. 그리고 또 있다고. 또 봐. 요 요거. 네. 44라고 하는 게 여기도 되나? M36 네. 그지? 그럼 M36. 36으로 와도 바꿔. 42로 와도 바꿔. 그지?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데 얘는 덤이니까 SN400 그지? 됐고. 그다음에 합점포 여기 44다 그지? 네. 그 다음 45가 그 컨베어 마이너스네. 합점포 그 다음 컨베어 마이너스인데 얘는 그거 없으니까 얘도 SM400 하면 되겠지 그지? 네. 그 다음에 일단 F4하고 얘를 컨트롤 C 지금 45까지 했나? 그지? 그럼 하나만 더 하면 되겠네, 그지? 네. 그래서 1 하면 46, 그지? 그 다음에 됐고, 45 받아서 얘도 FM, SM400 하면 되네, 그지? 네. 그러면 얘가 ON 되면 저 위에 M46. 46. 요거. 네. 얘가 M46. 네. 그럼 이제 출력만 보면 된다, 그지? 네. 출력에서 공급 실린더, 그지? 여기가 1에서 몇까지야? 아니다, 이거 아니구나. 얘지? 네. 21, 22네? 그럼, 지금 요거 두 개는 그지? 네. 그러면 21 그 다음에 얘가 M22 그지? 네. 그럼 얘는 몇? 23. 그러니까 얘는 22. 거의 22요. 누구야? 이상하겠지? 됐지? 네. 그럼 요 공급 실린더 끝났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뭐였지? GM. GM. GM, GM 가공 모터. 가공 일단 요 나중에. 네. 그 가공 실린더가 24에서 몇이야? 여기까지네. 24, 26이네. 네. 가공 실린더. M 24, 26. 네. 26. 됐고 그 다음에. 배출 실린더 29, 30이네. 배출 요거네. 네.
40, 41이네. 그지? 네. 40, 41. 40, M41. 네. 됐고. 그럼 이제 실린더는 다 했다, 그지? 네. 실린더 다 했고. 램프는 지금 현재 없지, 그지? 네. 없고. 그 다음에, 이게 출력이 Y0에서, Y0에서, 실린더는 다 했고, 빨간, 황색, 빨간색 이거 없었고 그지? 요 두 개네. Y29, EA네. 네. 그지? Ctrl-C 이걸 3으로 하면 28은 빼고 그지? 29, EA 그지? 네. 그럼 29 지금 얘가 뭐야? 가공 모터가 GM이 27에서 아니네 여기는 23에서 27이네 M23에서 M27 네 그 다음에 컨베어 모터는 31에서 45네 그지? 네 31에서 40 31에서 M45 그치? 네 그럼 끝났나? 네 아 하나 더 있지 그거 네? 거기에 들어가야 되잖아 그 유도 센서 그거 N100 만들어줘야지 여기요? 이거요? 아. 아. 아무거나 유지회로 하나 붙여놓고 난 다음에 M100 그지? 이거 금속이냐? 아, 이거. 네. 금속이냐 하는 거고. 계속 오프였다가 온 되고 바로 꺼지는 게 맨 마지막에 M46이지 그지? 네 M46 그지? 얘가 맨 마지막에 온 됐다 오프 한번 하고 끝이잖아 그지? 네 그때만 리셋되게 하면 되겠네 M 몇지? 49 네 아 46 네 그러면 그 순간 맨 마지막까지 왔을 때 얘가 리셋된다 그지? 네 그 다음 처음 들어가면서 그거 될 거고 그지? 네 처음엔 어차피 이제 0일 거니까 그지? 네 그 상태에서 이거 센서가 유도형 센서가 어딘가 X0A이네 네 X0A 이렇게 하면 여기에 금속 센서가 나올 거냐 네 그지? 여기서 얘가 공유에 뭐야 금속 이게 또 그게 되니까 들어 메탈 그런가 네. 그거일 때 밑에서 바뀌는 거지. 네. 이리로 갈지 아니면 내리로 갈지. 네. 그지? 끝. 네. 컴파일 한번 하고 동작까지 한번. 근데 안 되면 어떡해? 안 되면 생각 빠지겠는데. 동작 안 되면 다시 가. 엄청 헤맸는데. 넌 나를 시험, 나보고 실기 시험 보라는 거야. 너무 하는 거 아니야? 저 50분 걸렸어요. 그니까.
자, 한번 이제 한번 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하면 되니까. 네. 해봐. 안 넣었잖아. 아. 왜 그러는 거지? 아유. 금속. 금속, 금속. 얘 안 나와? 어. 네. 아이고. 안 멈추는데요? 아니. 아니, 엉키지 하지 마요. 네. 아. 펌프였잖아, 이게? 네. 근데, 아, 지금 나가지랑 왔어. 지금 비공개인 거 알고 일러도 왔거든? 네. 비공개인 34가 엉키지. 네. X18이 뭐야? 아, 이게 그거네. 아까 SM400 안 고쳤네. 아. 이거는 지금 합이잖아. 아무것도 네. 없으니까. 덤이니까. 네. 지금 뭐야? 단속이지, 그지? 네. 두 번째. 두 번째, 네. 배출이 나와. 그게 아니라 왜 이렇게 나와? 문제가 이거 작은 거 아니야? 네. 엄마 힘들어. 자, 이럴 땐 어떻게? 공화 빼고. 네. 아, 네. 공화 빼고. 신호 띠기 없는데. 얘는 왜 나가? 하여튼 몇 개 치고 자. 정상적으로 되는 거 보자. 또 누구야? 2번 여기다 그지? 네. 얘가 올려졌어, 그지? 네. 올려졌으면 지금 현재 그지? 네. M21이잖아, 그지? 네. 21이 ON 되면 그지? 네. 공급 센서가 ON이 돼야 되지, 그지? 네. 공급 ON 되지, 그지? 네. ON 돼서 얘가 나갈 거고. 자, 그러면 다시 들어오게끔 돼 있네, 그지? 네. 나갔어, 그지? 네. 그럼 이제 지금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다, 그지? 네.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고 들어오면 가공 모터가 모터 펴지고, 그지? 네. 그다음 가공 실린더가 튀어나갈 건데 있다, 그지? 네. 가공 실린더가 밑으로 내려갔어, 그지? 네. 내려가고 나면 1초 뒤에 어디였어? 내려가고 그지 1초 뒤에 그지 가공 모터 올라오네, 그지? 네.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 그지? 네. 여기? 네. 올라왔어. 네. 올라오면 지금 현재 가공 모터 끄고 그 다음에 2초 뒤에 배출
실린더가 튀어나가네. 1초, 2초 뒤에 배출 실린더, 그지? 배출 실린더 전지 네. 나갔어요. 그 다음에 반출 실린더 나갔다 바로 다시 들어오네. 네. 들어왔어. 맞는데?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이쪽으로 왔겠지, 그지? 네. 이게 지금 반출이 아닌 것 같은데? 네. 얘가 나가야 되잖아. 네. 원래. 네. 얘가 성출 아니에요? 이송 성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실린더 이름만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자, 나갔다가 가공하고 들어오고 2초 뒤에 얘가 나가야 되는데 얘가 나가네. 그러면 우리가 얘를 잘못했네. 근데 얘가 지금 뭐지? 밑에 거요. 네. 밑에 거. 얘가 지금 이제 가공하고 난 다음에 이게 배출이 아니고 송출. 송출이네. 송이라고 해야 되거든. 응, 송. 송 플러스. 그다음에 얘가 송 마이너스. 네. 그다음에 그리고 위에가 얘가 이제 배출이네. 네, 얘가 배출. 응. 그러면 얘는 배 플러스, 그지? 네. 배 마이너스. 네. 그러면 29번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29번 어디 있어? 여기에요. 근데 여기 그게 왜 없어졌지? 어떤 거요? 디버깅 모드 그런 거. 이 클릭하면 됐고. 몇 번? 20? 29번이요. 29번? 여기. 29번. 그지? 여기 송출이잖아, 그지? 네. 송출 플러스는? 송출 플러스는 뭐야? 이거 5번이요. X5. 아. X? 5. 5번. 네. 그다음에 이거는 X4번. 그다음에 저쪽은 어디야? 배출은 똑같은 거지. 배출은 아까. 네. 여기. 그지? 배출 플러스는 배출 반출이네, 그지? 네. 플러스는 X7번. 네. 그다음에 마이너스는 X6번. 네. 그러면 밑에서 출력에서 배출이 어디 있지? 이송 실린더. 네. 안 했네, 그지? 네. 이송 실린더가 얘네, 그지? 네. 컨트롤 X, 그지? 네. 여기 이렇게. 네. 배출은 똑같은 거, 그지? 끝. 네. 2초가 엄청 짧잖아. 네. 그러니까 이 시간을 분명히 아까 여기서 근데 시험에서 하라는 대로 하는 거 하면 되지 않나요? 아니요, 조정해야 돼. 아, 진짜요? 그렇죠. 2초잖아, 그지? 네. 2초에서 송출 이송까지는 되고, 그지? 네. 이송 되는데 그냥 쭉 가는 건 6초? 그지? 6초면 되겠지? 네. 뭐 넉넉 잡고 9초로 6초라고 해놨으니까 6초. 네. 만약에 필요하면 더 집어넣든지 하고. 그치? 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얘가 1초라고 해놨잖아. 네. 그런데도 안 되잖아, 그지? 이걸 한번 6초로 해놓어보자. 이것도. 네. 그지? 6초. 그럼 M
39. 요거는 그지? 네. 이게 이제 그건 거야. 그 뭐지? 함정, 함정인 거야, 문제. 네. 어. 다시. 어디였어? 지금 얘는? 지금 그러니까 6초 가는 거다, 그지? 네. 어, 좀 더 가야 되는 거지? 어, 그 다음에 또. 이건 몇 초 되겠네. 6초 뒤에 왜 안 끝나? 어딨지? 끝난 건가? 아. 금속일 테니까 여기까지 왔을 거 아니야, 그지? 네. 금속일 때가 어느 거야? 요거지? 어? 펄스인데? 여기 6초, 이거 가잖아, 그지? 네. 컨베이어 끝나면 끝나는 거야. 네. 그러면, 트루면 금속이잖아. 네. 문제가 아까 뭐였지? 금속이면 그냥 저장 박스잖아, 그지? 네. 그 끝까지 가야 되네, 얘가. 네. 그럼 이게 얘일 때 지금 그게 안 됐네. 네. 얘가 지금 6초가 아니고 9초 정도 해야 되고, 그지? 네. 9초나 하여튼 좀 넉넉하게 10초, 아 12초라 하자. 네. 그럼 M35가 얘가 12초? 네. 뭐야? 12초, 그지? 네. 놓고, 그 다음에, 그러면, 예, 얘는 그거 될 거고, 그지? 그 다음에 얘가, 이거 좀 조정을 해야 되겠네. 얘가, 6초? 8초? 아까 6초에서 맞춰졌지? 네. 6초. 그럼 2초 더하면 8초인 것 같다. 아닌데? 2송인데? 이건 2초 맞는 것 같은데? 2초고, 어, 2초고, 얘가 지금 1로 오는 거잖아, 그지? 네. 1로 오고, 그거 하는데, 맞는 것 같은데 이건 일단 잠깐만 해보고 보자. 지금 이제 이거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네. 이건 된다, 그지? 자, 그 다음 얘는, 어. 안 움직이는 게 있는 거고. 나하고, 멈춰야지. 네. 네. 그럼 됐지? 네.